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화요일이고 데이 오픈인데요. 오늘은 지금 잠깐 크리스티 역 쪽에 나갈 거거든요.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아니다. 아무튼 제가 크리스티에 왜 가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아빠 생신인데 제가 한화가 한국 통장의 빵원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 캐달 갖고 있는 거 팔고 한화 계좌이체 받으려고 그거 거래하러 크리스티 역으로 가고 있어요. 그리고 은행도 가긴 가야 되고. 제가 어제 몇 시에 잠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오후 2시에 눈을 떴습니다. 오후 2시에 눈 뜬 얼굴 같죠? 크리스티 역에서 지금 워싱턴 역 샤퍼스 잠깐 가야 돼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. 걸어가면서 타타랑 RJ 인형 달고 다니는 아미들을 많이 봤어요. 제가 이거 들고 다니니까 타타 막 이러면서 더워 땀나. 저는 지금 원래 로얄역에서 버스를 타고 그 위쪽에 있는 세컨컵에 가서 달방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너무 안 오고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키플링역 근처에 있는 스벅으로 갈 거예요. 여러분 저는 지금 스벅에 왔고요. 드래곤 후추 뭐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이 매장에 오늘 양이 다 팔렸대요. 그래가지고 그거 못 사고 그냥 그린티 파푸치노 샀습니다. 근데 요즘 너무 자주 먹은 것 같아서 양심상 휩은 줄였어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달방을 보고 재생이 안 돼. 재생이 안. 아, 와이파이가 너무 약해서 안 되나? 와이파이가 너무 약해서 재생이 안 되나 봐요. 달방 보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저는 영상을 조금만 20분만 편집을 하다가 가려고요. 굉장히 역광이구나. 내가 더 샀어. 크릴. 얘는 500ml짜리 배갈 들어있는 거. 이거 한 25,000원? 다들 티가 부족한가 봐. 지금 집에 갈 거예요. 지금 7시다 딱. 이건 제 노트북 가방이에요. 예쁘죠? 날씨가 진짜 좋아. 여러분 여기 그 동네에 골프장이 있거든요. 아 눈부셔. 저는 지금 집 근처에 거의 다 왔고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녁을 밖에서 먹을까요? 어쩌지? 걸으니까 또 덥다.
오늘은 저녁으로 시리얼을 한컵 먹을 거예요. 제가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아마 잔디깎나 봐요, 옆집이. 이 시리얼 좀 달긴 한데 그래도 먹을만해요. 저는 지금 집에 오자마자 빨래를 돌려놨고요. 저는 눅눅한 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바삭할 때 그냥 바로 먹습니다. 달다. 코미. 여러분, 저는 쓰레기도 버려야 돼서 쓰레기 버릴 겸 밖에 공원에 나가서 잠깐 앉아있다 오려고요. 해 질 시간에 맞춰서. 바로 앞이에요. 한 1, 2분만 걸어가면 되거든요. 그럼 먼저 쓰레기를 먼저 버릴까요? 여기.
맛있는 게 드실 맛있는 게 그런데 어디가서 떠나도 가볍게 다시는 마시겠지만 다시 실수하겠지만 두치는 투성이겠지만 나를 믿어 날 기억하니까 귀찮아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제 영상에서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또 안 나가면은 또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그냥 저 노트북 들고 나왔어요. 지금 공원에 나왔는데요. 여러분 생각보다 어두워서 모기도 있고 자리를 옮겼어요. 근데 이거 바다코코넛 요즘 맛이 없어진 건지 이 캐나다에서 파는 게 맛이 없는 건지 옛날에 그 바다코코넛 맛이 안 나는데요? 사랑이란 감정일까? 우선 컷편집을 좀 해놓을까요? 저 지금 손이 시려가지고 에피파니 노래 하나 들으면서 편집 조금만 하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해가 거의 다 졌어요. 저기 사람들은 여전히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고요. 저는 집에 갑니다. 아 근데 오늘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안녕.